김동연 경기지사의 글로벌 경제 외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. 이번엔 나프탈리 베네트 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났습니다. 베네트 전 총리는 IT 새싹기업을 직접 창업한 기업인 출신인데요. 이들 혁신경제 리더들이 만나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최지연 기자의 리포트로 현장 보시죠. 만남은 나프탈리 베네트 전 이스라엘 총리 측의 제안으로 이뤄졌습니다. 19일 베네트 전 이스라엘 총리가 경기도로 찾아왔습니다. And I think in two main fields there's a lot we can do together in the economy and business and in the defense. Defense and economy and you know business. I think that kind of spirit of the innovation should be based upon. 세계 경제 정세와 미래 신산업 협력, 교역, 통상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의견을 나눴습니다. 특히 김 지사는 이스라엘과 경기도가 새싹기업이나 중소기업 분야에서 협력한다면 좋은 기회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이에 대해 베네트 전 총리는 경기도와 이스라엘이 공통점이 많은 만큼 활발한 새싹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호혜적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로 화답했습니다. 이 자리에는 글로벌 벤처캐피탈 요즈마그룹의 이갈 에를리 회장과 유원재 요즈마그룹 아시아 총괄 대표도 함께해 새싹기업 육성을 포함한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. 김 지사는 지난달 미국, 일본 4조 3천여억 원 투자 유치 행보에 이어 귀국해선 바로 론 디센티스 미국 플로리다 주지사를 만나 혁신 동맹을 제안하는 등 멈추지 않는 글로벌 경제 외교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. 이번 일정에서는 공개 일정 외 비공개 면담이 이뤄졌는데 특히 이스라엘과 경기도의 새싹기업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비중 있게 다뤄졌다고 전해집니다.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.